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4일 목요일 모닝와이드 시작합니다. 대입 수학능력시험이 오늘 전국에서 치러집니다. 현재 전국의 기온은 10도 안팎으로 날씨는 수능시험일 치곤 포근합니다. 수험생 여러분 열심히 준비한 만큼 시험 잘 치르길 바랍니다. 수능시험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재현 기자, 오늘 수험생들 몇 시까지 고사장에 들어가야 하나요? 네, 저는 지금 서울 용산고등학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아직은 입시를 앞둔 이른 시간이라 학교 앞은 조용한 분위기입니다. 기온도 10도를 웃돌면서 예년 같은 수능 한파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늘 수능엔 지난해보다 1만 8천여 명 많은 52만 2천여 명의 수험생이 응시합니다. 전국의 1,282개 시험장에서 8시 40분부터 시험이 시작됩니다. 수험생들은 30분 전인 8시 10분까지 입시를 완료해야 합니다. 오늘 교통 문제로 지각하는 수험생이 없도록 시험장 주변과 주요 교차로 등엔 경찰 등 지원 인력이 배치됩니다. 서울 지하철도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 집중 배차 시간으로 평소보다 31회 추가 운행합니다. 네, 수험생들이 시험장에 꼭 챙겨가야 할 것들 하나하나 짚어주시죠. 네, 우선 시험장을 잘못 찾아가는 일이 없도록 집에서 나올 때 수험표에 기재된 시험장 위치를 꼭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수험표와 신분증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엔 시험장 내에 있는 시험관리본부로 가서 다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각 등 급한 상황에선 112 등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험장에 휴대전화와 태블릿 PC, 전자시계,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은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부정행위로 시험이 무효 처리될 수 있는데 모르고 가져왔다면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아날로그 시계와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 테이프, 샤프심은 소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용산고등학교에서 SBS 박재현입니다.